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에 설명을 맡게 된 제주 추사관의 학연구사 고동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는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이제 제주도로 유배를 오셨을 때 이제 머물렀던 거처였는데요. 이제 추사 선생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제 그 세안도와 이제 추사체를 남기기도 하셨고 또 지역 주민들을 가르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번 적거지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이 보시면은 이제 그 가시 울타리가 이렇게 치워져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유배형 중에서도 이제 그 이 집 죄인이 머물렀던 집 주변을 이제 가시 울타리로 이제 쳤던 걸 위안치라고 하는데요. 추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안동임 씨의 모함을 받으셔서 이제 중재인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위안치 형을 받게 되신 겁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추사 적거지에는 이렇게 소초가 세 채가 있는데요. 주인이 머물렀던 안거리, 그리고 이제 모거리, 그리고 밖거리가 이렇게 세 곳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와보시면은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이 추사 선생님이시고 또 이제 건너편에 있으신 분이 이제 초이 선사이거든요. 추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그 당대 명사들이었던 이제 초이 선사나 이제 소치 허련과 같은 명사들과 같이 이제 학문과 예술을 주로 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네, 추사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십니다. 추사 선생님이 이제 지역 주민들을 이제 활발하게 가르치기도 하셨는데요. 그 완당 김구소전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제 추사 선생님이 이제 이곳에 들어옴으로써 제주의 황폐한 문화가 개척됐다는 이제 그런 공로를 이제 평가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쪽으로 나오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주변에 이제 피어져 있는 게 수선화입니다. 아직 이제 꽃은 피지 않았는데요. 추사 선생님께서 이제 가장 사랑했던 꽃이기도 합니다. 이 수선화가 이제 그 추사 선생님께서 이게 오신 이후에는 이제 되게 이제 지천에 널려서 놀랐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민들이 농사에 방해된다고 이제 뽑아버리거나 이제 말과 소에게 이제 먹이로 던져주기도 하셨거든요. 이제 추사 선생님 이걸 보시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처지와 이제 비유가 되면서 이제 많이 좀 속상해 하셨다고도 하십니다. 네. 추사 선생님에게서 이 장소는 이제 되게 각별한 의미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추사 선생님의 일생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었던 국보 제180호의 세안도와 또 이제 추사체를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제 이런 그 고독한 이제 내면을 이제 그렸던 게 이제 세안도였고 그다음에 이제 추사체는 이제 이 제주 거친 환경 속에서 이제 독창성과 예술성을 같이 겸비한 이제 그 추사 선생님만의 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인연이 깊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동상이 이제 추사 선생님의 동상입니다. 이제 그 추사 선생님과 이제 관련된 유적지들마다 이제 배치되어 있는 동상인데요. 추사 선생님은 이제 그 왕실 종친이었던 이제 월성이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굉장히 명문가에 태어나셨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기 때부터 이제 여기 보이다시피 이제 붓을 놓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추사 선생님은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이제 중국에 있는 북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학문을 배워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학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속학과 고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준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학문과 예술에 힘을 쓰시면서 이제 사셨는데요. 그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 김씨와의 이제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제주도 10년간 유배를 가셨다가 이제 또 이제 부천으로 또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과천에서 이제 말년을 보내셨고요. 네. 어쨌든 이제 추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중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이제 국제적인 석학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